먹어 먹어 hey. 먹어 먹어 hey. 랄랄랄랄라 맛있는 빵이 있는 곳이라면 나를 비껴갈 수 없다. 코 끝에 날카롭게 꽂히는 소환 향기. 아무도 날 막을 수 없다. 빵! 빵! 빵이즘? 뭔들? 노노! 건강하고 맛있는 빵으로 소문이 자자한 곳을 찾아 빵기술래 가봅니다. 빵빵한 빵기술래 첫 번째 장소는요. 화학 첨가제는 NO! 눈으로 한 번, 입으로 두 번 감동시킵니다. 빵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선생과 함께하는 빵의 길! 오늘은 빵지술래!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플의 신세계! 크루와플이라고 아시나요? 아, 요즘에 그렇게 인기라는 크루와플. 크루와상과 와플의 만남. 우리 크루와플은요, 일단 잘라서 단면을 감상해주고 오. 메이플 시럽 크림을 발라주세요. 이야, 아우, 야무지게 먹었어. 봉수 주앙말리에요. 아우, 뭔가 프랑스 거리에서 앉아서 크루아상에 커피 한 잔의 여유 너무 좋네요. 하지만 여기는 정실이에요. 이색적인 듯 친근한 이 빵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먹방계의 최고 고수인 최불암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나는 빵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눈앞에 대파가 들어간 바게트 빵이 아, 대파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파 바게트 빵. 우리 이런 거 좋아. 또 피자빵 같은 느낌. 와, 기가 막히네. 바삭바삭한 이 바게트에다가 기름진 촉촉한 이런 식재료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풍성하고 야, 이 파향이 굉장히 와, 너무 좋네요. 와, 이거 진짜 진짜 마음에 든다. 건강한 빵은 빵칼로리. 빵지술래 두 번째 장소로 떠나봅니다. 자, 다음 홈메이드 빵. 느낌 뿜뿜 아, 터지는 투박한 케이크와 진한 맛의 빵들이 일품인 이곳. 오늘은 먹방 아니죠? 먹빵입니다. 빵빵 뿜뿜. 아, 여러분 디저트 가게에 왔습니다. 너무 이뻐. 여러분 초코초코 초코 위에 올려진 이 딸기 반쪽 하나. 뭔가 흙 속에서 보석 하나가 툭 튀어나온 듯한 느낌. 프랑스의 대표적인 달걀 요리인 키슈 등장. 키슈? 저 처음 먹는 것 같아요. 저 드셔본 적 있어요? 아니, 저는 안 먹었어요. 안에 우유와 계란, 베이컨, 버섯, 지금 양파 등등 이렇게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 입맛에 딱 맞는 그런 맛입니다. 그냥 식사 대용으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심심한 그런 바게트 빵에다가 이걸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 느낌. 자, 또 장갑을 끼고 먹네요. 모습만으로도 마음을 녹이죠. 이름 속에 답이 있는 별미랍니다. 요거트 크림 당주라고 하는 그런 메뉴입니다. 이 당주라는 이 메뉴가 천사라는 뜻이에요. 천사. 뭔가 옆에는 지금 검은색의 초코 케이크 있는 게 딱 느낌이 천사와 악마를 이렇게 탁 해놓은 듯한 느낌. 내가 다 먹어버리겠다. 먹방의 신이니까. 첫 번째 선택은 요거트 크렘 당주. 이뻐, 나 이런 거. 이런 거 어떻게 먹어? 느낌 너무 좋습니다. 구름 하나를 그냥 뚝 떼놓은 것 같아요. 구름이 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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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실. 천사라고 하는 당주. 와, 너무 부드럽고 좋다. 맛도 천사 같네. 부드럽게 그냥 내 몸으로 들어오는 나의 천사. 좋습니다. 천사가 된 느낌. 풍미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초코 케이크. 악마의 초코 케이크. 와,
악마, 악마. 넌 악마야. 이런 게 디저트지. 기운이 불끈나게 머리 끝이 찌릿찌릿하면서 머리가 빡 쓰는 이런 느낌. 달달하고 상큼하고 시원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와, 우와. 티슈 드셔보셨슈? 다 함께 와보슈. 빵지순례 원래 종착지 빵의 전공법이 있다면 바로 이거다니까요. 정성을 쏟아 건강한 빵을 탄생시켰는데요. 빠라빠빠빠 하루 종일 빵올데이. 세 번째 맛집은 정말 달인이 만드는 빵집이다라고 소문나서 왔습니다. 빵들이 다 그냥 투박해. 화려하지가 않아. 그런데 더 예뻐. 더 먹음직스러워. 이쁜 여기 또 초가집과 얘도 돌담도 있고. 설마 이거 먹는 건 아닌데. 여러분 먹는 거예요? 돌담을 뜯어먹어. 쿠키예요. 아, 쿠키. 쿠키. 와우. 어? 브라우니. 여러분 그 꾸덕꾸덕한 그 브라우니 아시죠? 그냥 흐뭇함인데 돌인데 지금 굉장히 달큰하고. 왜? 남의 집을 다 뜯어먹는데? 땡기로. 이제 집도 뜯어먹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야, 되게 재밌네요. 우리 달인분께 설명을 듣고 빵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사장님. 네. 아유 사장님. 아이고 아이고 우리 사장님. 딱 우리 해장국집 사장님 같이 생기셨는데. 평범한 빵 같이 보이는데. 일단 밀 자체가 달라요. 제주산 통밀을 저희가 직접 여기서 재배도 하고 여기서 재분하고 해서 그걸로 빵을 만들고 있어요. 야, 그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렇죠. 상을 받으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레시피 콘서트라고 하는 곳에서 대상을 수상했는데 그 수상 작품이 식이섬유 크림 팥빵. 팥크림 빵인데 팥부터 다 저희가 직접 만들고요. 톳하고 미역하고 다시마를 건조해서 볶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여기다 넣은 건데. 아, 그래서 빵 이름이 식이섬유가 들어간 이유가. 네. 거기에다 이제 발효종도 만들고 물도 따로 만들고. 어우, 대상 받은 빵입니다, 여러분. 정성이. 식이섬유 팥빵이여라. 식이섬유 크림 팥빵. 이야, 어휴. 아, 여기 팥이 그냥 몽실몽실 살아있고 견과류도 씹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나온 밀을 이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몸에 좋은, 소화를 굉장히 돕는 그런 빵입니다. 아. 버터까지 직접 만드는 클라스. 파이 맛을 안 볼 수가 없죠. ASMR. 옛날 과자 있죠, 옛날 과자. 조청에다가 싹 발라놓은 듯한 그런 느낌. 이야. 이런 게 간식이지. 지금까지 이런 빵은 없었다. 만두인가, 빵인가?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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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만두 아니죠. 열어볼까요? 와우! 색감 봐. 아, 블루베리. 아, 블루베리가 블루베리 저거 진짜 맛있겠는데. 와, 나. 굉장히 상큼해. 와,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드네. 와! 어머니 밥상 같은 건강한 빵 드시러 오세요. 정성과 맛은 물론 톡 튀는 아이디어까지 만날 수 있는 제주의 다양한 빵집들. 이러니 내가 한 반에. 빵돌이 자선생을 더 빵빵하게 만들어준 고마운 빵집들, 앞으로도 맛있게 쭉 만들어주세요. 제가 또